오자쿠 작전은 한국군이 최초로 계획한 군단급 작전이었으며 그 기간도 무려 80여일 정도로 길었고 참가 부대도 매우 많은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으며 전투 이외에 각종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자쿠 작전 중 발생했던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비트랩입니다. 오자쿠 작전에서 부비트랩에 의한 아군의 피해가 매우 많았습니다. 통계가 나온 수도사단의 경우를 보면 전 사상자 96명 중 부비트랩에 의한 경우는 32명으로 33%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베트콩들은 평소 하천이나 개울에서 낚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낚싯줄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수류탄이나 105mm 포탄 등을 연결하여 부비트랩을 만들었습니다. 부비트랩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크게 경계의 부족과 전투 대형을 무시한 밀집 이동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비트랩을 피하기 위한 요령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주 다니는 길은 피하며 조심성 있게 이동한다. 집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밀집 이동을 피하고 엄격한 전투 대형을 유지한다. 포로나 귀순자가 있으면 그들을 앞세워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다음은 적의 기습입니다. 적은 매복과 기습 공격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아군이 이동 중 이러한 공격을 갑자기 받게 되면 당황하거나 겁에 질려 즉시 응사하지 못하고 지원 포격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었으며 적이 도주하면 뒤늦게 추격을 실시하여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이 요구되었습니다. 적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으면 즉시 응사하고 우세한 화력으로 과격하게 적을 포위 공격한다. 적이 사격을 중지하더라도 계속 사격을 가하여 도주하지 못하도록 고착시켜야 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적과 조우한다면 즉시 상부에 지원 화력을 요청한다. 근접전에서는 수류탄 공격이 효과적이지만 살상과 연막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는 백린 연막탄이 더욱 효과적이다. 다음은 병사들의 성문제입니다. 4월 23일 수도사단 26연대 8중대에서 강간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베트남 여인 9명이 고기를 잡기 위해 냇가에 나왔는데 8중대의 일개 분대원들이 그들과 만나 처음에는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이들을 강간하고 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나와 수용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게 되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8중대장과 해당 소대장은 보직해임되었으며 사병 6명은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병사들은 오랜 작전 기간 동안 일체 외부로 나가지 못했으며 설령 작전이 끝나고 나간다고 하여도 금전적인 문제로 성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장에서의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면서 기강이 해이해져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사들의 성문제에 대해 미군에서는 휴식 중 별도의 텐트를 마련하여 병사들이 해결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훗날 참전 용사들은 이러한 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대 간 성과 경쟁입니다. 당시 한국군은 사단 간, 연대 간, 대대 간 더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상호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쟁 관계가 전투 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쟁 관계로 인해 지휘관들은 부하들에게 무모한 행동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적사살 숫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부대가 적을 몇 명 사살하였다고 주장하면 이를 특별히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군의 적사살 숫자는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참전용사의 진술에 의하면 한국군 통계의 20-30%는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작전 기간 중 미군에서 장교와 하사관들이 전투를 참관하기 위해 한국군 중대에 배속되는 일이 있었는데 한국군은 이들의 참관을 다소 불편해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군이 옆에 있으면 전과를 부풀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과를 부풀리는 일이 계속되자 한국군 자체적으로 베트공의 귀를 잘라오게 하여 통계를 정확히 잡으려고 노력하였는데 어느 날 미국의 타임즈 기자가 한국군 기지에 방문하였다가 나무에 걸려있는 수많은 귀를 보고 경악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한국군 장교는 이 일을 기사화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여 기사로 나오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부대 간 성과 경쟁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군의 포탄 사격입니다. 작전 기간 중 구사단 28연대 1중대가 수도사단과의 경계 지점에서 작전을 하던 중 중대장이 수도사단을 앞지르겠다고 욕심을 내어 전투 지경선을 넘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수도사단에서 포탄 사격을 실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격을 실시한 수도사단 제10포병대대장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는 아군 복장을 한 적인 줄 알고 사격을 하였고 나중에는 구사단 병력인 것을 알고 우리 지역에 넘어오지 말라는 의미에서 멀리 포사격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일로 구사단의 작전참모와 수도사단의 작전참모가 심하게 다투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군의 작전참관입니다. 오작교 작전 중 미군은 101 공수사단 소속 장교와 하사관 15명을 구사단에 보내 일선 중대에 배속되게 하여 한국군의 작전을 참관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오작교 작전을 참관한 이유는 한국군이 미군보다 열악한 장비와 화력으로 월등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들의 전술을 습득하여 미군의 작전상 결함을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군은 작전 참관을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군의 장점과 단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점을 살펴보면 한국군은 작전 지역에서 기지 건설 시 호위 기피를 낮게 파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적의 기습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한국군은 작전 기간 중 포병 지원이나 항공 지원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 한국군은 이동 시 전방과 후방은 경계하지만 측방 경계는 부족한 면이 있다. 다음은 장점인데 그들은 총 10가지의 장점을 기록하였으며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전을 위한 준비는 중대장에 의해서 세밀하고 고도로 숙달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 병사들은 지휘관의 지시가 없어도 수시로 장비를 수입하며 잘 관리하고 있다. 한국군은 작전 지역을 작게 설정하여 세밀하게 수색하고 한 번 지나간 지역도 다시 수색한다. 촌락 수색 시 주민의 사유재산에 대한 파손이 거의 없다. 병사들의 사기가 높고 지시에 잘 따른다. 무전기의 상태가 좋지 못하나 이를 거수 신호와 총성 신호로 잘 극복해내고 있다. 한국군은 우리가 가르쳐준 전술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지 오래인 전술도 사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대단히 훌륭한 군대이며 이들에게 빨리 M16과 M60 기관총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정글복도 지급해 주어야 한다. 다음은 군수 지원 문제입니다. 오작교 작전 시 보급 사정은 미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체적으로는 좋았으나 간혹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우선 미군 헬기 조종사와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는데 탄약이 필요한 곳에 물을 내려주고 물이 필요한 곳에 탄약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었고 미군 조종사들이 적의 공격에 겁을 내어 헬기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월남전에서 가장 중요한 보급은 급수였습니다. 처음에는 물통에 물을 넣어 보급하였는데 물통을 따로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고민하다가 비닐 물 주머니를 사용했고 또한 105mm나 155mm 포탄에 물을 담아 보급했는데 효과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포탄통은 공중에서 투하해도 깨지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사단을 연결하는 오작교 1호 작전에 이어 지역을 평정하는 오작교 2호 작전의 전과를 보면 수도 사단은 적사살 92명, 포로 12명, 귀순 28명, 아군의 피해는 전사 21명, 부상 47명입니다. 구 사단은 적사살 90명, 포로 3명, 귀순 4명이며 아군의 피해는 전사 5명, 부상 19명입니다. 오작교 작전은 적을 많이 사살하기도 했지만 아군의 피해도 비교적 많았던 작전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작전이 과연 꼭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당시 전투를 수행하는 군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수송로를 개통하고 지역을 평정하는 것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임무였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오작교 작전은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된 작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작교 작전이었습니다. 우리의 맹호와 백마부대는 오작교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이 작전은 송카우와 투이호와 간 62km의 1번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것인데 북쪽에서는 맹호가 쳐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백마가 쳐올라가서 가운데 끼게 된 베트콩을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M16으로 장비된 맹호와 백마는 42일간이나 걸린 국군 파월 1의 최대의 이 오작교 작전을 성공리에 끝마침으로써 400km의 1번 도로는 완전히 우리 파월 국군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의 맹호와 백마는 포로 414, 귀순 196, 사살 821, 정무기 500, 650여 점이라는 눈부신 전과를 올렸습니다.